금강유역환경청의 주민 반발에도 청주 우창읍 후길이 소각장 신설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건부 동의는 사실상 허가한 셈인데 결정을 좀 미루자는 주민들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주민 반대와 국회의원의 항의 방문, 청주시의 소각장 불허 방침에도 금강유역환경청은 소각장 신설에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5km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 피해가 적다는 전문가 의견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동의 조건으로는 소각시설 증설 금지와 투명한 운영, 이웃 일부의 지역 환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달도 두드러가자는 심정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었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더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주민들은 커가고 있는 오창은 이제 사람이 떠나는 도시로 전락할 것이며 업체가 약속한 소각 용량도 못 믿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부기민에 대한 건강 영향 평가 결과가 나온 뒤로 결정을 미루자고도 했지만 허사했습니다. 그 지금 뭘로다가 기준을 두고서 했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청장님이 아니라 소각장 대변인 같습니다. 업체의 결과 통보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ESG 청원이 제출한 보안서에 첨부된 오염도 측정치가 사전에 진행됐다는 겁니다. 공공 소각장이라면 모르겠는데 민간 소각장을 누가 어떻게 감시해서 그걸 보장해 주느냐. 금강유역향청에서 맨날 와서 거기 가서 그거 확실하게 보장해 줄 거냐. 또 업체가 전 시장 때 받은 90톤 소각장 허가를 반납하고 용량을 늘려 새로 신청한 배경에 금강환경청이 있다고도 주장해 의혹이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